여태까지 너무 우리가 센 뭔가 경연을 위한, 이기기 위한 그걸 위해서 좀 너무 힘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깐 동안이지만 힐링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그거는 나만의 거죠. 그렇죠. 네, 잠깐의 휴식 타임을 가지고 체력을 보충한 뒤 다시 마마. 한 가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. 저희는 이기려고 곡을 만들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저희는 그저 그냥 그 곡을 최대한 우리 스타일에 맞게 그렇죠. 잘 살려보자 예, 중점을 가지고 있고요. 뭐 이기려고 작정한다면 어떻게든 더 수능 만점자가 수업에 충실했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거 아시죠? 네. 이겨야지 평화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 평화박사기에 티켓을 구매했고 우리가 그 덕분에 알려졌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 굉장히 따뜻한 곡을 들으면서 어렸을 적이 생각났어요. 저희 집 마차를 타고 대구 수성문수 거닐던 차 없으세요? 차 없어.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. 제 전생 기억이 났어요. 전생에 어머니 손잡고 마차 타고 다녔었는데 집에 말이 한 100마리 정도 있었는데 말 부자셨군요. 말 부자고 무슨 말에 말 대꾸하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. 자주 가겠습니다. 따뜻한 겨울이 생각났던 그런 곡이었다. 이쯤 되면 뭐 조민규 씨 노래가 너무 좋았다라고 누군가가 칭찬을 할 만도 한데 정말 특히나 우리 민규, 우리 테너 민규님 목소리가 정말 이 그 정미조님 그리고 태티 김쌤 이렇게 뭔가 그 세대의 뭔가 디바님들의 음악이 정말 잘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확실한 게 확실하게 느낀 게 정말 그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방송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. 저희 유퀴즈 촬영 당시에 유재성님께서 귀가 진짜 좋으시거든요. 민규 씨의 노래 한 소절을 듣고 이렇게 표현했어요. 뭔가 어머니가 품어주는 소리가 어머니가 소리가 들린다. 정말 너무 멋있어요. 심지어 그 말을 하시자마자 제 머릿속에 어떤 민규 씨의 특정 제스처와 그 표정이 싹 스쳐갔거든요. 뭔가 촉스러다면서요. 네. 어쨌든 좀 해명 아닌 뭔가 그 이유가 있나요? 뭐랄까요? 마차를 탔을 때의 기억이랄까요? 뭔가 이렇게 품어주고자 하는 모든 걸 품어주고자 하는 제 마음이 담겨서 그런 게 아닐까.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깊은 노래들도 종이 울리는 꽃이 피는 그리워라 예, 이름이 뭐니? 자꾸 여기 나오게끔 그런 의도를 하시면 안 돼요. 알겠어요. 많이 참고했어요. 좋아요.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처음 여러분들 뵙는 것처럼 이 사랑의 맹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들려드렸을 때도 그렇지만 뭔가 그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. 그 돌아가서 어머니가 품어주시는 어머니 품에 참 따뜻하게 그랬던 정말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고 뭔가 그 하얀 겨울 연상이 되잖아요. 눈밭에서 막 뛰어놀고 막 하하하고 그랬던 민규 씨는 그런 추억 혹시 있으세요? 저희 그 강원도의 뒤뜰에 그 논밭에 물을 올려놓으면 스케이트장으로 변하거든요. 거기가 저희 개인 소유지는 아니지만 그런 데서 굉장히 한 1,000원에 스케이트를 빌려서 탔던 거기서 우아하게 교양객 스케이트를 타셨나요? 한 동작 한번 보여주셔도 될까요?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저는 우림 씨의 추억도 궁금해요. 뭔가 뭐 겨울이나 혹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저는 어릴 적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
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일요일 아침마다 했던 디즈니 완성작. 그때 나왔던 뭔가 그 겨울을 배경으로 한 그런 만화들은 정말 그 뭔가 그 디즈니만의 감성을 딱 품고 있는 그런 동심 있잖아요. 그 느낌이 딱 생각이 나요. 제 기억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한 92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시지? 왜 알고 있죠, 저? 나요? 어머니, 아버지가 출생신고 그렇게 아닐까요? 네, 그렇죠. 뭐, 네. 그렇죠. 어머님 씨 확실한 95년생이니까요. 현호 씨는 뭔가 뭐 관련된 거 있나요? 저는 겨울,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을 싫어하는 거 빼고는 없습니다. 그래서 겨울 시작되기 전에 일단 롱패딩 꺼냅니다. 그리고 맞아요. 히트책으로 바로 무장을. 아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속이 아무도 없어서. 네. 지금. 아, 소름. 그 다음 이야기가 소름돋는 이야기예요. 이 다음 것도 굉장히 소름돋는 이야기예요. 정말 무르르듯이 잘 이어왔죠? 제가 그걸 드린 거예요. 그래요. 그래요. 역시. 역시. 아, 놀라워. 굉장히 우아한 연습을 해주십니다. 아, 받아줄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역시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께 지금 아주 소름돋는 전설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. 이 궁전 뒤편에 아주 큰 호수가 있어요. 그 강원도에 있는 그 호수 아니고요.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밤마다 누군가가 매일 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했었거든요.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괜찮을 거예요. 네, 어제처럼 한번 다시 해봅시다. 무서운 전사들만 내려오고 있거든요. 이 궁전 뒤편에 아주 큰 호수가 있어요. 근데 그 호수에 매일 밤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.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끔 고라니도 이렇게 네. 하여튼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말이 아닌 노래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해요. 그날도